자치단체마다 고장의 역사와 문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대표 상징물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시조는 갈매기, 시와는 장미, 시목은 해송인데요. 천혜의 해양자원을 끼고도 시어는 없었는데 이번에 청어가 시어로 선정됐습니다. 그 배경을 공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주요 항구 도시는 대부분 시어를 지정하고 지역을 알리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 중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산은 고등어를, 경주는 창가자미, 거제시는 대구가 시어로 지정돼 있습니다. 과메기로 유명한 포항은 어떨까? 시민들의 의견은 다양합니다. 가자미. 가자미를 돈지라고 하거든요. 이걸 5, 6월 달에 제일 맛있는 게 돈지거든요. 그러고 가을철에는 전어. 그래서 저거죠. 포항은 과메기밖에 몰랐어요. 네, 뭐 많이 잡히면 사람들이 또 많이 먹으러 놀러 오면 포항 경제도 발전하겠고 다 좋은 거니까 좋습니다. 최근 포항시는 시 상징물에 대한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없었던 시어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최종 후보에는 개복치와 문어, 대방어, 가자미, 그리고 청어가 이름을 올렸고, 과거 포항의 역사성과 시민 여론조사 등이 반영된 결과 청어가 뽑혔습니다. 포항의 대표 특산물이 된 과메기도 지금은 꽁치를 원료로 하지만 원조는 청어였고 어촌 문화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청어 자원이 풍부했던 포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겁니다. 대표 어종으로는 청어가 선정이 되었고, 또 대표 해양 동물로는 고래, 그리고 수산 신미로는 불용포 과메기 등이 지정이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 결과를 토대로 일단은 우선적으로 포항 시어를 청어로 지정해. 이런 내용은 최근 시의회에서도 승인돼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시어 선정에 따라 북부시장 내 특화 거리 조성 등 청어를 모델로 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캐릭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캐릭터 디자인 공모를 이제 추진을 할 거고요. 또 이제 그 청어를 활용한 이제 굿즈를 통해서 이제 상품화 시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이제 할 계획입니다. 해양 문화 도시로 발돋움하는 차원에서도 시어의 지정은 늦게나마 환영할 만합니다. 타 해양 도시보다 늦은 감은 있지만 포항시가 최종 대표 시어를 확정했습니다. 포항의 역사를 품은 청어가 어떻게 활용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HCN 뉴스 공철입니다.